제가 이제 사실은 저번 주에 따르고 왔었는데 마이크가 안 들어가서 목소리들이 다 묻혀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왔는데 오늘 다시 와서 보니 다 이제 끝물이에요. 오늘 오디가 끝물이라 지금 다 떨어졌어요. 지금 어머니 요거 오디 농사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4년이요. 4년? 네. 아, 그럼 나무도 지금 이거 한 4년 정도 기른 나무인가요? 네, 맞아요. 저번 주에 한 일주일 정도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그 장 활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정말 소화도 잘 되고. 그건 맞아요. 저도 이거 딸 때 화장실을 잘 갈 수 있어. 아, 진짜 화장실을. 맞아. 변비 이런 거. 예. 예방이. 보통 몇 월 달부터 이렇게 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슈퍼 오디가 돼서 6월 달부터 땄어요. 아, 슈퍼 오디. 그래서 종자가 늦어요. 그러니까 늦게 나오고 우리가 저기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산이 고동산이에요. 산 높이에 있어서 이게 딴 집보다는 한 보름 정도 늦게 나와요. 아버님도 따시고 계시고. 같이 매일 나와서 이렇게 따시는 거예요? 예. 지금 가공, 어떤 가공을 하시는 거예요? 잼. 잼. 청. 청은 뭐예요? 매실청 같은. 그러니까 설탕을 넣고, 재는 거. 그거 하고, 또, 저기, 주스. 오디 주스. 그걸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저기 가공센터에, 순천시 가공센터에서 해갖고 와요. 오디. 옛날에 뽕밭이라 그러지 않아요? 뽕밭? 맞아요. 뽕밭. 근데 요즘에 또 오디라 그래요. 아니, 그때도 오디인데, 열매가 오디인데, 예. 그때는 누에를 키우기 위해서 자주 하니까 저기 오디가 별로 없죠. 누에요? 누에 키우는 거야, 이거. 아, 그래요? 비단실 뽑는. 그래가지고 아, 그때는 이파리를 주로 먹이로 줘야 되니까 이렇게 오래 놔두질 않아요. 이거 자르면 바로 새순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디란 말이 이게 순수 우리말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 내가. 근데 이거를 따면, 이파리를 따주면 바로 새순이 또 올라와요. 계속 한 8월 달까지는 그렇게 나오니까 그걸로 누에를 키워. 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에. 밥인데, 그러니까 열매 열릴 새가 없지. 다 따니까, 잘라버리고 또 잘라서 또 주고 또 주니까. 아, 누에 때문에 열매를 키울 새가 없군요. 아, 전 처음 알았습니다. 다 모르지. 근데 지금 처음 알았어요. 우리 오디 같은 경우는 요새 누에 키운 사람이 없고, 다 열매, 이거는 슈퍼라서 우리가 손으로 따고 청일뽕이라고 있어요, 재래종. 그거는 흔들어서 따요. 아, 알맹이가 작아. 아, 높이가 낮아서 아이들도 같이 와서 체험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내년부터는 체험 계획을 뭐 받을 생각이 있어요? 언제든지 있어요. 다 우리 둘이서는 250주나 돼서 따질 못하니까 어차피. 지금 여기 평수가 한 몇 평 정도 되나요? 지금 1500평이요. 1500평에 250주 정도? 네. 와, 이게 보니까 지금 저 위에도 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넓어요. 이거를 두 분이서 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많이 따셨네요. 예. 이렇게 따면 하루에 몇 바구니나 땁니까? 개수로 해서 한 7, 80개? 와, 7, 80개. 예. 와, 엄청 따네요. 바로 이게 나가나요, 이렇게? 예, 지금은 많이 땄을 때는 경매하는 대로 서울, 뭐, 구리, 인터넷, 그런 데를 보내는데,
지금은 이제 저장하죠. 아, 저장. 많이 안 나오니까. 아. 가공하려고. 아, 가공하려고 저장을 해서? 네. 잼이나? 청. 청. 주스. 아. 이런 걸. 아. 요로. 요로 어떻게? 머리를, 머리 껴. 아. 손을 여기다 놓고. 옳지. 옳지, 옳지. 아. 이쪽도. 할 수 없지, 뭐, 짧아도. 아, 이렇게, 이렇게 바구니로. 예. 아, 이렇게 하고, 여기다 바로 따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보이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따면, 이거 한 바구니 금방 땁니다. 이게 톡톡 떨어져서, 이렇게 툭 하면 따지고, 이렇게 툭 하면 따지고. 금기름감만 하면 따져요. 손만 갖다 대면 따져요. 응, 익은 맞아. 거는. 안 익은 거는 안 따져요. 안 따져. 네. 탁 따지고, 툭 따지고. 따는 재미가 있네. 그렇지. 그런 걸로는 재미가 있지. 이렇게 툭 하면 따지고. 이 빨간 거는 안 따져요. 찔겨, 찔겨. 예, 찔겨요. 안 따져, 안 따져. 요. 네. 잠깐만, 익은 거 있나? 건드리기만 하면 따져. 익은 거, 요런 거는, 금방 빨간 건 잡아 흔들어도 안 따졌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툭 하면 따져요. 이렇게 검정 거, 익은 거는, 툭 하면 따져. 버섯은 안 열립니까? 아, 이게 애기잖아. 아, 이게, 뽕 상황 버섯이 그렇게 좋다고, 그런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건 산 속에서, 응? 사람들이 안 따가지고, 뭐, 새나 따먹고 이래서 오래되면은, 늙으면 버섯이 생기지. 균이잖아, 균. 아. 그런 건 산에 꼭대기 나가 있지, 이런 데는 있지도 않아. 예전에 그런 거 먹지도 않았잖아요. 아, 우리는 그런 버섯 많았을 때, 예. 이상한 버섯이 딱딱하잖아, 일단. 예. 그거 안 먹지, 당연히. 지금은 없어서 못 먹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서 그래. 몸에 좋다면 이제 근데 뽕에서 나온 자체 나무도 좋고 다 좋대. 다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는 캐나다는 이런 걸 안 먹잖아. 한약재를. 골프장 가면 자작나무 상황이 그렇게 많아. 거기는 아, 꼬프라 나무 같은 자작나무가 많아. 근데 한국 사람만 딴데 버섯. 그래서 우리 동생 아프다고 우리 오빠가 그때 골프장에서 엄청 따갖고 왔어. 그 캐나다 사람.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오 노 이러지 뭐. 그리고 우리가 오 노. 스위스에 우리가 저기 여행 갔을 때 그 있잖아 농장이들이 다 크잖아 그런 데는. 예. 근데 거기에 딱 내가 쳐다보니까 그치, 큰 나무마다, 그거, 겨우사리. 안 붙은 나무가 없더라. 아. 겨우사리가 그거 겨울에 딴 건 다 낙엽 졌는데 걔만 달라붙어 있잖아. 그게 저기 침엽수에는 안 생기고 활엽수에만 생겨요. 이, 아. 이파리 지는 나무. 그거 걔가 안 붙은 나무가 없어. 농장 가장자리에. 그 막 나무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 다 붙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그렇게 많지.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은 몰라.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시골에 사니까 뭐가 뭔지 알지. 무슨 겨우사리가 거기 있는지 관심도 없지. 애들이 가는데. 나중에 이제 열매 다 떨어지고 이렇게 나무만 몰라. 남았을 때 봤을 때 모를 것 같아요. 또 원능 보면 모를 것 같아. 우리는 이런 거에 전문가니까 알지. 난 또 산에 가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나무만 봐도 알아. 되게 어머니가 풀, 나무 이런 거 되게 많이 알지. 빠삭하시더라고요. 네, 너 많이 알지. 나물, 뭐 산나물, 나무 그런 거 내가 잘 알아. 무슨 열매 이런 것들 아니, 되게 내가 잘 알아, 진짜. 잘 아시죠, 지금. 우리가 지금 엄청 심었잖아, 어수리, 곰치, 곤드레 뭐 다. 요거 즉석에서 한번 갈아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 해야 돼, 믹서. 오, 잘 갈리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쉬었다가 또 한번 아 좀 많이 줄어드네요. 그렇지.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그대로 원해. 당신의 눈동자에 치어스. 와. 와, 죽이는데요? 어떻게 맛을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뭔 맛인지. 아니, 맛있어요. 어떤 맛이냐면, 그 솔밭 있는 통나무 집에서 딱 창문을 열었을 때 그 산긋한 그 딱 그 맛이에요, 진짜. 아, 진짜. 어머니, 약간 그, 우유에다 또 갈아 마시니까, 그 약간 뭐랄까, 그 블루베리 그 우유 같은 맛이 나요. 그 원래 그렇지. 안토시안이 많대잖아. 저도 이렇게 오디 농장을 처음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해봤는데요. 이제 여기가 어머니 체험장 이름이 뭐죠? 청마루 농장. 아, 청마루 농장. 고동산 밑에 있어요. 아, 내년부터 여기 체험객을 받는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로 그 여기 사장님 연락처를 남겨 놓을 테니까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내년 뭐 보통 언제 정도부터 따신가요? 예, 6월 한 달 동안 따요. 아, 6월? 네. 장마 오기 전까지 따는 거죠, 6월부터?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청마루 농장으로 언제든지 오셔요.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